경찰과 검찰이 적당히 신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척 신용만 하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것이 사건을 뭉겨왔던 것이 현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의 역사입니다. 이번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사건에서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검찰은 봐주기 수사 쇼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은 이에 장단을 맞추어주는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봐주기 수사 쇼를 벌였던 검찰의 김오수 총장, 검찰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문변에서 했다고 하는 사실이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신용만 하면서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지금 당장 이 사건 수사 지휘권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마땅합니다. 판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공익 탈취 사건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바로 범인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휴대폰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여태껏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 수사쇼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구린내 펄펄 나는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방어권 보호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결정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적당히 친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척 신용만 하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을 뭉개왔던 것이 현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의 역사입니다. 이번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사건에서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검찰은 봐주기 수사 쇼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은 이에 장단을 맞추어주는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에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봐주기 수사 쇼를 벌였던 검찰의 김오수 총장, 검찰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이러한 고문변에서 했다고 하는 사실이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신용만 하면서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지금 당장 이 사건 수사 지휘권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마땅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금 즉각 김오수 총장에 대하여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후보 구하기의 최선봉에 나선 이상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증거는 일사천리로 인멸될 것이고 이재명 게이트 핵심 인물들은 법망을 마음껏 유린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판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공익 탈취 사건입니다. 1조 원 내외로 추정되는 성남 시민과 입주자 성남시의 이익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와 관계를 맺은 몇몇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사업 구도를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 바로 이재명 후보 자신입니다. 정영하의 녹취록에선 김만배가 자신 소유의 천하의 동의 1억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국내 펄펄 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길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직후인 11일과 12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무려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민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조속히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바로 범인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과 20일 수요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우리 당은 국민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를 개방하여 놓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자료들을 국감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된 국민감사에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